안녕하세요. 고집 창업 성공 파트너 여러분들의 이대강입니다. 조금 컨텐츠, 유튜브 컨텐츠 만든 지가 좀 며칠 됐죠. 제가 좀 잠깐 다른 급한 일도 있기도 하고, 좀 게을러졌었습니다. 그래서 반성하고 다시 컨텐츠 만들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그런 내용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은요, 명함이나 간판이나 배너나 현수막, 고집 창업 하시는 분들이 들으셔도 좋고, 아니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어디서 하는 게좀 싸고 좋을까요? 제 경험을 비추어서 이제 세 가지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저희 이대강 꽃집, 최초의 로고 말고, 그좀더 있다가 나중에 변형된 로고인데, 사실 이 플라돌이가 뜻하는 게 요리사이면서 플로리스트이면서 사실 마법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약간 요리사 느낌을 조금 더 이제 그 강조해서 이렇게 주방장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사실 처음에 파란 장미를 하기 이전에는 사실 저는 수국을 했었어요. 파란 수국으로 했었다가 그 수국이 예뻐가지고 파란 수국 했었는데 그 의미라든지 이런 컨셉이 제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달라서 파란 장미로 그런 바꾸게 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꽃집을 하실 때 어떤 그런 꽃말 같은 것도 만약에 꽃을 로고에다 넣는다고 하신다면 꽃말도 신중하게 고려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뭐 배너나 거치대 그리고 이제 명함 이런 거 여러 군데에서 만들어 봤어요. 집 앞에서도 만들어 보고 또 누군가가 소개시켜 주신 다른 명함 잘 하시는 분이 소개시켜 주신 분을 통해서도 해보고 실제로 제가 창업센터에 있으면서 저는 이제 그 청년창업센터에서 그한 공간 안에 다른 대표님들이랑 6명이서 같이 썼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이제 디자인 작업을 잘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저희 그 명함 디자인을 이제 맡기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제가 명함 디자인만 정말 10군데, 20군데 이상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다 기억을 못하고 제가 한 군데 정도 기억에 남는 곳이 있는데 바로 유니코프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링크 타고 들어가 보시면 지금도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작년에 한번 또 소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표님도 지금 잘 계신 것 같아서 거기는 약간 학생들을 많이 거기서 직접 디자인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인건비도 조금 그 적절한 수준으로 이렇게 너무 비싸지 않게 그렇게 책정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면 크몽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도 명함 제작 잘해줘요. 저도 거기서 크몽에서도 한두번 정도 명함을 제작해본 경험이 있는데. 거기도 검색해 보면 그 평가나 구매 평가나 후기 같은 거 많이 되어 있는 곳 한두 군데 업체에다가 연락해 보셔가지고 그래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데 저는 이렇게 디자인을 만드는 것과 그리고 그 디자인된 것을 인쇄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디자인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요즘에는 거의 다 이제 패키지로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디자인은 A라는 사람에게 맡기고 인쇄나 출력은 또 B라고 하는 업체에 맡기고 싶다면 여기에 이제 1번, 2번을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성원에드피아나 에즈랜드는 이렇게 다량의 이제 어떤 출력물, 명함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전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주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시게 되면 그 어느 곳보다 비용은 저렴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2014년도에 코엑스 선물 박람회 나갔을 때에도 여기에다 했었고요. 실제로 여기 했을 때는 아예 패키지로 이 유니코프라는 곳에다가 디자인도 맡기고 출력까지 한 번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그 굉장히 많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에즈랜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명함을 만드실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지금 이게 지워줘야 되는데, 뭐, 합판, 명함, 스티커, 초대장, 봉투, 이렇게 홍보물까지, 홍보물 한번 볼까요? 지금 저도 홍보물을, 붙이는 거 있잖아요. 자석 같이 생긴 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제가 지금 영업을 하나 홍보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스티커 자석 있잖아요. 냉장고에 붙일 수 있는 거. 그런 거 지금 하나 만들려고도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름 때 같은 경우에는 부채 같은 것도 많이 도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격까지도 견적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이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도 에즈랜드도 있고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성원 에드피아도 괜찮고요. 자, 그리고 이제 명함 모바일로도 명함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그래서 사실 카카오 명함이랑 카카오 채널 둘 다 활용을 하는데 지금 저는 이제 인쇄비 같은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가야 되는 이제 변동비 중에 비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명함을 아무리 싸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한 장에 10원, 20원 정도는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거를 뭐 한 번 만들 때 명함이 뭐 한 2만원, 3만원 들어가고 또 디자인 비용 하는데 또 5만원, 10만원 최소 또 들어간다고 하면 거기에서도 비용이 10만원, 15만원이 훨씬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카카오 명함이나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을 해서 무자본으로, 그러니까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저는 이걸 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제 경험상으로 뭐 성원 에즈랜드나 에드피아나 에즈랜드도 정말 좋지만 실제로 내가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어떤 그런 걸로 할 거 아니라면 지금같이 온라인 시대, 코로나 시대에는 모바일로 온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명함이 전 좀 더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성장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